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오늘 아침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뉴스 3부터 들어가야죠. 아, 바이든과 트럼프. 예. 트럼프와 바이든.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는 계속 있긴 하지만 일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아. 그것도 트럼프.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 이게 지금 한 2시간 전에 아마 열렸을 거예요. 미국 위스콘신에서 저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막을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막 수천 명 모아놓고 뭐 아레나에서 막 이런 거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미셸 오바마가 좀 있으면 아마 연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민주당의 유력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지 연설도 하고 또 바이든과 해리스가 이제 수락 연설을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컨벤션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이제 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이벤트 걸 하면은 이벤트라면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이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문화되지 않은 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상대 당의 이런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은 다른 당의 후보는 그 동네 안 가주는 게 이제 아. 불문율처럼 네,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건데 이 트럼프 홍학께서는 그런 게 어딨어 가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막 지지를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선거전이 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를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정치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지난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여러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 보니까 전국 단위로 어쨌든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후보죠. 50.2% 지지율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42.5%를 기록해서 한 7.7%포인트 차로 역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이 격차가 6.4%포인트까지 줄어들기도 했는데 최근 분석에서는 조금 더 벌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핫6라고 6개 경합주죠.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애리조나 이 5개 주에서 대체로 6%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네.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0.6%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체로 정치 전문가들은 이 6개 주에서 바이든이 최소 3개 주에서 이긴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 비교적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선거인단이 많은 이런 쪽에서 다시 가져간 이 6개를 싹쓸이 했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2016년도에 네. 여기서 한 3개 주 정도를 이기면 바이든의 승세가 네. 점쳐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6개 주에서 5개 주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건 거고요. CNN 방송에서 최근에 실시한 6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서도 전국 단위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1% 그리고 트럼프가 42% 그래서 9%포인트 앞서 있긴 한데 최근에 네. CNN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 트럼프의 선봉 아니겠어요? 네. 그죠? CNN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 여론조사 기간이죠.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46%를 기록해서 오. 이게 오차 범위 조금 벗어나 네,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격전지로 분류되는 15개 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49%, 트럼프 대통령이 48%로 1%포인트의 근소한 격차에 그쳤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바이든이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쭉 그 격차를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CNN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 해리스 X와 하고 같이 조사를 한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 때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44%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40%가 나와서 네.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전 부통령이 유리한데 또 한 가지는 뉴욕타임스에서 적극 투표층이 내가 꼭 투표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폭스도 어쨌든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이 이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아직도 네. 11월 3일까지는 9, 10, 11 뭐 두 달 반 가까이 남았기 네. 때문에 아직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적극 투표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균적으로 한 8에서 9%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이 격차는 대체로 대선을 한 두 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24년 전인 1996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의 밥 돌 후보와 붙었을 때 두 자릿수 우세를 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되는 우위다. 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보수 성향에 약간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이 폭스 뉴스는 4년 전에 대선 때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6%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나갔지만 대선에서는 결국 진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가운데 대체로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해리스 같은 굉장히 싸움닭이라고 표현될 만한 굉장히 강한 파이터를 아마 네.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사실 지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짤 네. 이런 게 좀 돌았어요. 어떤 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성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터치를 하는 그런 짤들이 이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돌았고 한국에서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돈다라는 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이제 선거전은 앞으로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제 이전 투구가 될 게 뻔해요. 지저분한 싸움이. 네, 지저분한 싸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박싱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UFC도 그렇고 더티박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접전에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유효타는 없어요, 별로. 클린 히트는 없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막 더티박싱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전투구를 할 때에 그런 그 승부가 어떻게 되냐면 대충 그런 부분에서 강한 사람들이 이겨요, 대충. 박싱을 하다 보면. 심판 몰래 눈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눈 찌른다기보다는 어쨌든 근접전 해가지고 막 팔꿈치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러다가 우연히 또 명치끈 맞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 레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탁월한 전투력. 그걸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네? 멘탈 갑.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이제 토론이 붙었을 때, 네. 이제 토론 하잖아요. 네, 네, 토론이 네. 붙었을 때 과연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과연 누가 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 어쩌면 지금부터 미국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오늘 미국 전국 단위 그리고 여론조사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제 두 개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느 걸로 들어가셔도 다 저희 방송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말씀, 안내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그 삼성의 저력인지
TSMC를 제치고 그 IBM이라는 아주 네. 큰 거물을 손님으로 또 맞아 드렸군요. 예, 이제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간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 CPU죠. 네. CPU 하면은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네, 통상 네. 인텔이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CPU를 수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주를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TSMC 그러니까 전 세계 최근 들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아마 TSMC가 이렇게 우리 입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에 많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네. TSMC 이거 한참 밑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니까 주가도 시가총액도 삼성전자 보다 네. 뭐 어유 이게 그렇게 기술력이 좋아? 그냥 우리 생각은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 하청업체 아니야 이거? 그렇죠. 네?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해. 우리 삼성전자는 D램 이거 자기가 뭐 개발해가지고 뭐 황해법칙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건데 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봤을 때 2020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TSMC가 51.5% 압도적인 1위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8.8%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7.4 그리고 대만의 UMC가 7.3 중국의 SMC가 4.8 기타가 10.2 이렇게 돼 있어서 삼성전자가 유력한 2위긴 2위인데 네. 어쨌든 한 3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30 뭐 파운드리 1등 이걸 이제 선언한 게 얼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파운드리도 시스템 반도체도 1등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저건 좀 무모한데. 왜냐면 아니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TSMC는 오랫동안 시키는 대로만 해온 거고 네. 여기는 이제 D램 세계 1등이니까 삼성전자에 줬다가 나중에 이 먹이사슬 이 생태계가 깨져가지고 삼성전자에 다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메이저들이 주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메이저 중에 하나인 IBM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장 어려운 공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EUV 공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정을 쓰는 이 핵심 CPU에 삼성전자 기술을 쓰기로 했다라는 이 수주 소식이라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당연히 많은 신문들이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념의 이룬 또 집념 뭐 이렇게 예, 뚝심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자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보시자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그러니까 D램 외 쪽에서의 여러 가지 시도들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네. CPU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 쪽에서의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면 글쎄 50%를 넘어가는 그 경쟁자를 따라가는 거는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유리할 수도 있네요. 유리하죠. 네. 왜냐면 아니 TSMC가 51.5%라고 이 큰 시장에서 그죠? 이게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1등이 51.5%라는 거는 부담되죠. 부담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등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8%에서 그게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금액이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네.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를 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의 일부를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보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화웨이가 1등을 하고 있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 시장이죠. 네트워크 장비 시장. 네네. 여기도 사실 삼성전자가 한 4, 5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위 정도. 그러니까 뭐 아시죠? 다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뭐 이렇게 네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어떤 그 약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DRAM 시장에 대한 거는 중국의 추격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반도체만큼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든지 화해를 때려주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로서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언가 다시 한번 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이 계속 죽을 써주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떤 인텔이 어떤 압도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면서 인텔 스스로도 외부에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수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어떤 파운드리 업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지각이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생각해 보자면 어느 정도까지는 약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전망을 해보는데 주가는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너무 부진해요. 주가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또 짧게 하나 전해드리죠. 아, 이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예. 오른 기업들이 많은데, 김범수 카카오 이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총 그 주식 평가액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예.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그래서 요 뉴스를 왜 제가 왜 꼽았냐면 요런 뉴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살짝 변곡점을 줄 때도 있어요. 아. 네. 이 통상 보면은 기자들이 야 이거 쓰면은 야 그렇게 됐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주식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17조 8천억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인데. 2위예요? 네, 2위예요. 2위. 전체에서 주식으로만 평가해보면 9조 8천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조 7천억. 격차도 꽤 많이 납니다. 네, 한 2조 가까이 격차가 네.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4조 2천억 정도고. 예,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이제 5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4조대로 줄었고요. 이건 뭐 업황이 안 좋고 또 주가가 뭐 부진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어떻게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없어요? 예, 10위 안에는 없는데 10위 안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가만있어. 제가 잘못 봤네. 아유, 제가 잘못돼요. 오늘 제가 도수가 좀 다른 안경을 끼고 3위나 4위 죄송합니다. 서정진 회장님 죄송합니다. 서정일의 5조 6천억이라서 네네. 8위에서 4위로 올라서 네. 정몽구 현대차 회장보다 더 높고요. 아, 서정일 회장이? 네, 그 다음에 이제 7위가 홍나이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네. 네, 나움 미술관장이. 그 다음에 3조대고. 그 다음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네. 사실 지분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3조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그 다음에 LG 그룹의 구광모, 12위가 NC 소프트의 대표이사죠 김택진 대표,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이혜진 CIO인가요 이분이? 하여튼 이분이 이제 13인데 이분은 네.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나죠? 그런데 지분율 자체가 높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서연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부진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아니 근데 보세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홍나이 관장, 네. 그다음에 이서연, 이부진 다 패밀리예요. 패밀리. 15위 안에 5명이 패밀리예요. 한 패밀리고. 네,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 여기도 패밀리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패밀리가 7명이란 말이에요. 7명 빼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괄목하게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김범수, 그다음에 김택진, 이혜진 그리고 서정진 이런 분들이 방준혁 이런 분들이 15위 안에 이제 포진돼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제일 저 주식 부자들 쭉 따져보면 누가 1등일까요? 뭐 제프 베이저스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창업자들이죠. 창업자들. 물론 이제 애플의 창업자는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한국은 미국판으로 보면 월마트 가문에 뭐 5명. 그죠? 예를 들면, 제네럴 일렉트릭 가문에 2명. 그죠? GM에 2명. 만약에 한국판으로 이제 바꾸면, 근데
지금 전 세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재벌 그룹이나 여기가 뭐 대축소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새 기운을 받으려면 15위, 150위, 300위 안에 이런 라이징하는 벤처 기업가들이 계속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도 계속 바뀌어주면서 새로운 기업이 올라오고 또 그 안주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운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주시장의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등락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은 김범수 카카오장이 이재용 뭐 정몽구 서경배 이런 분들보다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방법일까?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운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카카오 너무 많이 올라서 셀트리온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논점의 기사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그 대기업 대를 물리는 어떤 대기업의 어떤 최고 경영자나 최대 주주보다도 이런 자기가 창업하고 사실 카카오랑 이게 창업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죠? 이런 어떤 큰 그 벤처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들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생태계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튜브도 막 5년, 10년 전부터 1위 하던 애들이 계속 1위 하지 그러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네. 또 얼굴을 들이밀고 하니까 생명력 있는 거죠. 우리 1년 반. 저희도 굉장히 네. 어린 편에 속합니다. 아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도 변해야 돼요. 자, 뉴스 3 이렇게 예. 정리를 하고요.